안녕하십니까. 재치기 전문 유튜브 채널 월간 재치기 정태승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그 미국 환경 재치기 전문 브랜드인 UEI사의 제품들을 쭉쭉쭉쭉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UEI의 DT302라는 모델이 이제 온도 데이터 로그어 제품인데요. 두 가지 모델이 나와요. 302 모델은 투 채널을 동시에 측정 및 데이터 로깅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 304라는 모델은 4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로깅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채널 수만 다르지 설명한 내용은 비슷할 텐데, 영상을 한 편 더 뽑아먹기 위해서 오늘은 302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 보여드릴게요. 제품 본체 있고요. 이건 속지. 영문 매뉴얼. 소프트웨어 12. 이거는 간편 매뉴얼인 것 같고요. 30는 일련번호 가리고 보여드리고, 아마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인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이게 이어폰 타입으로 나오네요. 저도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봐요. 자,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EM201B랑 좀 비슷한 구조. 아무래도 그 패밀리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실리콘 호스를 실리콘 케이스를 벗겨보겠습니다. 지난번 제품은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치를 하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처럼 뒤에 거치대가 튀어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전면부에는 6가지 버튼이 있고, 지금 한 버튼에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위에 줄은 단순히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 아래 줄은 길게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넓은 디스플레이, 이어폰 단자, 뒤에는 K타입 온도 센서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련 번호는 가리겠어요. 위에 온도 센서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두 개가 있고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단자의 크기가 결국 다르기 때문에 이걸 헷갈려서 꼽으실 일은 없습니다. 한번 꼽고 나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길게 누르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이렇게 온도가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몇 가지 조작을 좀 해볼게요. 버튼 순서대로. 자, 위에 버튼 한번 누르면은 백라이트 들어오고, 길게 들어오면 꺼질 것이고요. 자, 길게 누르면은 T1 센서, T2 센서의 온도 차가 나옵니다. T2 센서를 건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대로 T1을 누르면은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도 차 모드를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원래 모드로 바뀌고 이렇게 T1, T2 온도가 나옵니다. 이제 최대값, 최소값 메뉴가 있네요. 눌러볼게요.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평균값은 그 몇 초 동안 측정한 것 중에 평균값이냐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계속 이게 반복될 뿐이고요. 이걸 다시 길게 눌러서 일반 모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홀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홀드를 잡으면 온도값이 고정이 되죠. 근데 애석하게도 T1, T2가 모두 홀드가 되네요. 자, 버튼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아래는 딱 봐도 단위 변환인 것 같죠? 길게 누르면 화씨로 바뀌고, 길게 누르면 절대 온도인 켈빈 값으로 바뀝니다. 켈빈 온도를 표기해주는 온도 데이터 로그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쓰는 데가 있나? 그 다음에 리콜이란 버튼은 리콜 버튼 누르면은 값이 지금 고정되어 있죠? 지금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로깅 버튼을 누르면 여기 옆에 로깅이라고 뜨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동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트 세팅, 이어, 그 다음에 먼스먼스, 데이데이. 이게 아마 타임이라는
표시일 거예요. 자, 이걸 위아래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분으로 할 거냐, 분초로 할 거냐. 일단은 귀찮으니까 세팅은 유저분들이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간과 분 입력하게끔 나오고요. 자, 여기 이제 타입 셋업이라는 게 나오네요. K, J, E, T. 그 TC 타입의 온도 센서 중에 이 네 가지를 모두 적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K 타입 온도 센서 두 개를 제공을 하지만 뭐 별도의 온도 센서를 구매하거나 뭐 지원 제작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꽂아가지고 세팅을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지금 K타입밖에 없기 때문에 K타입으로 세팅하겠습니다. APO는 오토 파워 오프 모드일 거예요. 선택을 하시면 이 오토 파워 모드 오프를 쓸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만약 쓴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옵션 사항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0분, 20분, 30분, 40분 뭐 이거는 매뉴얼에 여러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로깅 인터벌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저는 이 세븐 세그먼트 방식으로 영어로 표기하는 게 아주 혐오스럽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로깅 인터벌 세팅도 다양하게 유저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옵션들이 다 정해져 있죠. 1초마다 로깅을 할 것이다, 2초마다 로깅을 할 것이다, 10초마다 할 것이다, 1분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유저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팅하는 주기가 분초 단위이네요. 자, 일단은 10초마다 로깅을 하는 걸로 한번 세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프셋은 온도 센서와 이 트랜스미터 간에 오류가 있을 때 보정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은 굳이 넘어가지 않고 굳이 해보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세팅을 완료하고 나면은 이제 로깅 버튼을 눌렀을 때 옆에 디스플레이에 활성화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10초 주기로 저장을 하는 거라고 세팅을 해놨고 아까 초기 화면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 시간 분이 현재 시간과 분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공되는 온도 센서가 이렇게 노출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반응 속도가 빠른데 뭐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온도 센서를 UEI 전용으로서 발주를 주셔도 되지만 이 단자의 형태는 거의 국제 표준 규격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직접 구하셔가지고 온도 센서를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꼽자마자 반응도 엄청 빠르네요. 자, 설명할 거는 이 정도가 전부 다입니다. 아주 간단한 제품이죠. 서머커플 타입의 온도 센서를 꽂고 온도 차이를 계산하거나 온도값 측정하고 있는 온도값을 저장하는 기계다. 저장하는 공간은 만 개라고 보는 게 아니라 만 개입니다. 그거를 인터벌 간격으로 계산을 해서 어떤 텀으로 저장을 했을 때 원하는 값을 유의미하게 얻을 수 있는지는 이제 유저가 선택을 해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돼요. 제품 자체가 간단해가지고 설명도 간단하게 마무리할 거고요. 이렇게 다 설명을 해버리면 다음 모델인 304 모델을 안내할 때 설명할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그때는 소프트웨어 사용법이나 어떤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지도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인사를 드리자면 올 한 해 월간 개측기가 딱 이제 예상한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내년에도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재밌는 제품 많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